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독일 북동부에 위치하며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약 385만 명이다. 베를린은 풍부한 역사와 활기 넘치는 도시로 유명하다. 문화, 다양한 건축,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물론 수많은 공원과 정원이 있다. 캠니츠는 독일 동부 작센주의 남부, 에르츠 산맥의 북쪽 기슭 캠니츠강 연안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24만 명이다. 체코 부근에 있으며 본래 슬라브인의 교역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캠니츠라는 지명도 슬라브족의 언어인 소르브어에서 유래한다.
뉴욕은 베를린 다음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190만 명이 넘는다. 독일 북동부 엘베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기원이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풍부한 역사를 가진다. 활기찬 문화, 다양한 건축물,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물론 수많은 공원과 정원이 있다. 코스펠트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코스펠드 지역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6천 명이다.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 도시이다. 민스터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32만 명이다. 베스트팔렌 지역의 문화 중심지이고 독일의 자전거 수도로 알려져 있다.
이 도시에는 6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독일 최대 대학 중 하나인 민스터 대학이 있다. 로스토크는 독일 북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멜른 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 발트해 연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약 21만 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1419년에 설립된 로스토크 대학이 있다. 부퍼탈은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도시로 라인강의 지류인 부퍼강 연안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 도시는 가파른 경사면과 숲, 공원이 많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부퍼탈은 1901년에 건설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행 중인 부퍼탈 슈베베반 현수철도가 유명하다.